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하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진 촬영부터 전시까지, 또 보정, 인화, 액자, 뭐 이런 것까지, 또 인화지 재질이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다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사진 촬영부터 액자까지, 사진의 시작부터 거의 뭐 이제 끝나는 거죠. 사진을 촬영부터 액자까지 전시를 한다는 거는 수준이 아주 높으신 구독자님들이 많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걸 먼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집할 것도 있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되게 단계단계가 아주 복잡한 과정에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 영상부터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전시를 하기 위해서, 또 출판을 하기 위해서, 뭐 보정은 어떻게 하나, 또 전시를 하는데 인화는 어떻게 하고, 인화지는 또 종류마다 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가, 프린트 업체는 또뭐 어떤 것을 설치하면 좋을까, 사진을 인화했으면은 그 작품을 액자로 이렇게 보도하면서 또 전시를 할때 돋보이게 하는 액자를 어떻게 또 고를 것인가, 액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나. 이런 과정을 마침 또 동문회에 전시가 있어가지고 전시까지 다 보여드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액자 공장도 다녀오고 전시장도 찍어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촬영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시를 하기 위한 촬영은 뭐 제가 볼땐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파일을 크게 일단 제가 프린트를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에피소드도 꽤 있는데 이게 동호회에서 이제 오셨어요. 동호회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아 사진은 기가 막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셔 이분이 막 접사부터 해가지고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다 보니까 사진이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동호회에 들어와서 전시를 하면서 처음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내가 좋아서 찍고 예쁜 거 어디 웹에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외장하드 갖고 와서 사진을 고르려고 이제 이거 봤는데 사진이 이제 1000픽셀로 다 줄여져 있더라고요. 이거 전시 같은 거를 염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갔다 오면은 괜찮은 사진은 딱 옮겨놓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는 뭐 이제 RC라든가 아니면 포토스케이프 뭐 이런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포토샵도 잘 할지 모르시니까 뭐 색감 같은 거 조절도 안 하고 그 좋은 사진을 마음에 드는 사진을 1000픽셀 정도로만 딱 줄여놓고 나머지는 싹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0픽셀로 줄인 사진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시를 하면은 보통 16할 20할 해가지고 20할 정도가 되면은 20에 30 요즘에 디지털 사이즈로 20에 30 정도만 돼도 긴 변이 벌써 한 76cm가 넘어가잖아요. 뻥튀기를 해도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잘 해봐야 이제 11할 정도만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분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로우 파일로 찍고 사진은 무조건 크게 찍으셔라.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무조건 크게 찍으셔라.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동호회 전시를 하든 아니면 누가 선물로 해달라고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나 선물해 줄수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원하는 정도로 프린트를 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큰 사이즈로 찍으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그 해에는 전시를 크게 못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좋은 사진을 비슷하게 맞는 사진을 4장을 합쳤어요. 그래서 4장을 합쳐가지고 한 20에 30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정도에서는 4장을 합치면은 1000픽셀짜리가 이제 2000픽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전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4개를 비슷한 사진을 모아서 그렇게 전시를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예요, 일단. 난큰 사이즈 액자나 뭐 이런 게 싫어. 근데 가끔씩 누가 이제 선물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뭐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좀큰 사이즈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갈수 있어도 작은 건큰 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걸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색 공간이, 촬영에서는 색 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색 공간도 조금만 이제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는 어도비 RGB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니터가 어도비 RGB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일 거예요. 저도 지금 모니터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지금 처음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초창기 때는 거의 다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모니터만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 있는 모니터는 어도비 RGB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모니터들은 sRGB만 색공간에 지원이 돼요. 색공간도 되게 복잡한데, 나는 진짜 상업사진만 한다, 그냥 표준적인 상업사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sRGB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되게 호환이 많이 되고 다른 색감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적으로 색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도비 RGB 지원이 되는 그런 모니터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내가 지금은 촬영한다 그래서 그냥 sRGB로 카메라에서 색공간으로 찍었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어도비 RGB 색공간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세팅도 기본적으로 어도비 RGB로 세팅을 해놓고, 크게 제가 볼 때는 촬영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밖으로 계속 많이 다니잖아요. 밖으로 다니면서 뭐 장노출 찍는 것도 알려드리고 뭐 인물 사진 같은 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도 할 게 되게 많아요. 포인트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데도 가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포인트 뭐 거기 가서 찍는 게 나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시간대 빛도 보고 또 좋은 풍경이 왜 좋은지 이런 것도 알고 나면은 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 같은 경우는 주의할 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질은 제일 크게 로우 파일, 그 다음에 어도비 RGB 요 정도로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촬영에 대한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제 영상에서 계속 촬영 다니는 것들 요런 걸 알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들어갈 건데, 촬영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정도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모니터 색을 일치시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되게 많아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모니터마다 다 틀리는데 또 핸드폰에다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사진을 내가 취미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실 이제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쪽으로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의 단계가 있다라면은 색 영역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뭐 이제 끝 단계로 오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동호회에서부터 이렇게 사진을 시작하고 또 취미로 하다가 학교를 가고 또 직업으로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일 끝 단계가 이 모니터 색, 그 다음에 프린터 색 맞추는 거, 이게 끝 단계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미로 할 때는 그냥 사진 찍어서 내가 모니터에서 보정하고 그거 핸드폰으로 보고 조금 틀려도 뭐 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보고 이제 단데, 내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내 모니터하고 만약에 잘 맞는 출력소라 그랬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다 보이게 살려놓고 또 아니면 녹색, 핑크색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 있는 색들을 화려한 색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 하는 업체로 보내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모니터하고 이제 전혀 다른 색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다시 이 프린터를 보고 모니터에서, 내 모니터에서 맞게 조정을 해서 보낸다라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전시를 시작하거나 이제 상업사진을 시작하거나, 상업사진도 계속 고객들한테 이런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뭐 앨범이 나갔어, 아니면 프린트해서 출력물이 나갔어. 근데 내가 작업했던 색감하고 틀려요. 그러면은 고객님 모니터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모니터를 뭐 국제표준 160 칸델라에 뭐 6500 켈빈도를 맞춰서 쓰고 있고, 프린터도 거기에 맞춰서 6500 칸델라에 맞춰서 프린터를 한 작업물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무슨 근거를 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거기 사진관이 이상하네, 뭐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예를 하나 들자면은 미술 작품 같은 것들도 찍고 그랬어요. 뭐 이런 도로계에 들어가는 작품들이죠, 전시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 사실 색이 더 민감해요. 그냥 파란색 하나, 뭐 1m짜리, 2m짜리 판넬인데 파란색에 그냥 다, 그 다음에 여긴 또 빨간색, 여긴 핑크색, 막 이런 작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가님은 색만 그렇게 이제 색으로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님이다 보니까 이 파란색의 깊은 그 색감을 내는 그런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촬영을 다 하고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렸죠, 작가님한테. 그랬더니 이거 색이 너무 다르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라서, 색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색이 민감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 컬러 패치 같은 거 있죠? 여기 있구나. 지금은 요건 스파이더인데 아이온 쪽에서도 요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로 밝기를 맞추고 또 색깔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이렇게 옆에다 딱 촬영을 해놓고 스포이드로 화이트 밸런스도 맞추고 색도 맞추고 이렇게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집에서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모니터가 안 맞는 거죠. 모니터가 안 맞다 보니까 똑같은 파란색이 나왔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모니터에서 봤을 때 작품하고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여기 현장에 있는 조명이 어떤가에서 따라서도 다 틀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결과물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보니까는 제 모니터로 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거기서도 눈이 되게 높으시다 보니까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모니터하고 이 프린트 결과물하고도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이쪽은 아주 끈질기게 해봤는데 100%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 작품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또 모니터로 맞춰드리고 거의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제 상업 사진을 시작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 단계가 꼭 들어가요. 이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저는 아이온 포토 프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쓰고 있지만 제가 스파이더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프린트까지 되는 그런 장비를 썼다가 아 이게 빨간색이 되게 과장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부터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엑스라이트에 이제 컬러 몽키라는 장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는 형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야, 이거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썼는데 스파이더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스파이더도 괜찮은 장비예요.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 초창기 때는 많이 틀렸어요. 제가 쓰는 장비하고. 근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프린터랑 모니터랑 맞춘다고 해도 이 컬러 차트 같은 경우는 막 6장, 10장씩 내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는데 엑스라이트에서 나온 그 컬러 몽키라는 장비는 작아요. 요렇게 작은 장비인데 A4 용지로 두 개, 컬러 차트 딱 두 장만 뽑아요. 두 장만 뽑아서 컬러 패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손톱만한 패치가 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두 장만 이렇게 싹 훑으면 거의 일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오차가 또 생기는 게 보이는 거죠. 눈이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틀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컬러 몽키로도 만족을 못하고 제가 이제 이 아이온 프로 이 캘리브레이션 쪽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맞추고 프린터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프로젝트도 맞추고 뭐 웬만한 장비는 이제 이걸로 다 맞추는 거예요.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래서 보정을 하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진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정을 하기 전에 모니터나 이런 데 캘리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냥 취미로 할 거야. 이런 장비를 많이 들여서 깊이 빠져들지 않고 나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쉬는 날 취미로 여자친구도 찍어주고 가족도 찍어주고 뭐 이런 정도야. 그러면은 굳이 머리 아프게 이쪽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정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부터 시간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꼭 이 프로그램 엑스라이트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만 쓰지 않고 뭐 유료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무료로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비는 이걸 쓰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잡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맞추는 짧게 제일 짧은 패치를 해갖고 모니터로 색을 잡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